네, 지금부터 약간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사이트는 인베스트 빅데이터 기사, 뭐 ADSP 포함해서 빅데이터 분석 기사랑 ADSP랑 기본 틀은 비슷합니다. 네, 비슷하고 그래서 뭐 아무튼 여기는 이제 저희 사이트고요. 자, 근데 이제는 제가 이 강의를 찍게 된 이유가 요 지금 오늘의 강의, 그죠? 오늘의 지금 강의죠. 지금 설명할 거는 위기 요인과 빅데이터의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 뭐 이런 설명을 할 거예요. 이런 설명을 할 건데, 뭐 시중에 나온 책이 잠깐만요. 이건가? 그죠? 이거죠. 예, 이게 이제 출간이 됐는데, 뭐 출간 기념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찍는 겁니다. 뭐 빅데이터의 위기와 통제 방안을 뭐 설명을 뭐 아주 잘해서 뭐 이렇게 ADSP에 붙었다. 아유 뭐 쉽습니다. 이뭐 고부 요 주제에 대한 출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ADSP만 생각을 하면 사실 출제는 쉽습니다. 근데 이제는 왜 이걸 찍냐? 사실 뭐이 책에 대한 홍보의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홍보에 대한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그거보다 더큰 이유가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는 거와 제대로 공부하는 건 다르다. 그리고 자격증을 따는 거는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하면 맨날 인사이트 하잖아요. 통찰력을 키워라. 근데 통찰력을 어떻게 키우냐고요. 가만히 찬찬히 생각하면 키워집니까? 뭐 AI를 뭐 집중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면 통찰력이 만들어집니까? 절대 아닙니다. 통찰력은 관련된 일을 해봐야지 만들어집니다. 증권이면 증권에 대한 업무를 해봐야 되고, 은행이면 은행에 대한 업무를 해봐야지 만들어지는 거지, 찬찬히 생각한다고 통찰력이 키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뭐 전달하는 목적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DSP 자격증을 떠나서, 그죠? 자격증 시험을 떠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런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책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고, 저 혼자만의 생각, 그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목차의 구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무튼, 목차의 구성이 여러분들한테 뭐 도움을 줄수 있는 구성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자, 일단 그런 광고는 그만하고,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강의는 두 가지로 할 겁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ADSP 시험만 합격하는 목적으로 하는 케이스 하나. 두 번째는 실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예, 그두 가지 케이스로 할 거고요. 자, 한번 볼게요.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이 뭐냐? 빅데이터에 대해서. 그죠? 그럼 빅데이터가 뭡니까? 그죠? 뭐 데이터가 크면 빅데이터입니까? 뭐.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ADSP 시험만을 위해서는요. 빅데이터 위기 요인은 사생활 침입, 뭐 책임 원칙 훼손, 그다음에 데이터 오용 등이 있다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점수를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빅데이터 위기 요인은 사생활 책임 원칙, 그다음에 데이터 오용, 그죠? 이렇게 있다. 여기에 있다. 암기 속속 있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더는 안 하셔도 됩니다. ADSP 시험을 위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여기는 한번 대충 읽어보면 됩니다. 네, 대충 읽어보면요. 그리고 요게는 지금 밑줄이 안 보이는데, 제가 이 교재에다가 중요한 거는 밑줄을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죠? 걸어놨으니까 그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까지는 ADSP 시험에 합격을 위해서 빅데이터 위기 요인과 통제 요인만 말한 것뿐이에요. 그죠? 자, 이제 약간 더 ADSP를 떠나서 실질적인 거를 보자 이거죠. 자, 사생활 침입이 왜 중요합니까? 이거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게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요즘 인터넷 사이트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자, 개인정보, 2만 명의 개인정보가 있으면 4인 가구가 먹고 삽니다. 이거는 10년 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회원의 수가 2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2만 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건 뭘 하건 간에 하면 4인 가구가 먹고 살수 있는 돈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이 얘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네이버 카페, 지금은 네이버 카페가 많이 죽었죠. 네이버 카페가 활성화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정보 2만 명만 모이면 거기에서 뭐 광고를 하건, 물건을 팔건, 강의를 하건, 뭔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붐처럼 일어난 거죠. 2만 명을 모으기 위해서. 그걸 아는 사람은 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핵심은 뭐예요? 개인정보가 중요하구나. 근데 이제 전제가 있습니다. 뭐 2만 명이라고 해서 아무나 그냥 2만 명? 이건 쓸데없이 숫자만 늘어난 거고, 특정 목적이 같은 사람.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2만 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빅데이터에 관심이 있어. 그럼 빅데이터에 관심 있는 사람이 2만 명이 딱 모여 있으면 그 모여 있는 카페나 뭐가 있다면 그게 비즈니스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 이꼬르 돈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개인정보 이꼬르 돈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사람들은 개인정보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걸 갖고 마케팅을 하건 뭘 하건 이게 되니까. 제가 이런 거예요. 지방대에 다니는 어떤 그 경영학생들의 목록을 딱 갖고 있어. 4학년 학생들의. 그러면 이 학생들의 주요 관심사는 뭡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뭐 제가 이제 국한에서 지방대라고 얘기했지만 좀 더 실질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당연히 취업이겠죠. 그리고 본인들도 알아요. 경영학과 나와서 요즘 취업 안 된다라는 거. 그죠? 본인들도 아니까 다른 대안을 찾아요. 그러니까 탁가는 어떻게 하지? 좀 취업 잘 되는 건 뭐지? 그래서 많이 컴퓨터 쪽으로 넘어오는 경향이 있죠. 사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데이터 사이언스로 가겠다.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길로가 있단 말이에요. 혹은 뭐 나는 스타트업을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가시는 분도 있고, 결론적으로 개인정보를 알면요. 그 개인정보를 타겟으로 비즈니스 할 때 성공률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생활 침입에 문제가 있다 이거죠. 뭐 당연하죠. 특정 데이터가 본래 목적이 아니라 가공 2차, 3차 되어서 악용될 목적이 증가한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런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사례를 알아야지 인사이트 만들어집니다. 그죠? 경험이 있어야지. 2차, 3차 악용될 사례. 자, 지금 거짓말로 한번 해볼게요. 거짓말로. 우리가 특허를 내면 뭐가 있습니까? 특허를 내면? 특허증을 받아요. 그러면 대학 교수랑 일반인 이렇게 집단을 두게 보면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 그러면 누가 더 특허를 많이 출연했을까요? 그냥 느낌상 대학 교수님이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뭐 아닐 수도 있겠죠. 뭐 자, 그러면 특허라는 거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정보원이라는 웹사이트가 있고 거기에 특허 정보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허는요. 발명자가 있고요. 출원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발명자, 출원자에 대해 뭐가 들어가요?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느 정도 개인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어떤 로봇에 대한 특허야.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있어. 그럼 그 로봇 정보와 이름 정보를 내가 이렇게 좀 합쳐서 구글링해서 조회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A 학교의 어느 교수님이야. 그래서 아, 이 교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구나. 즉 데이터를 조합하면서 2차, 3차의 정보를 얻어낼 수 있겠죠. 이거는 비단 특허 정보 하나만 봤을 때 얘기예요. 그리고 연구재단이라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뭐 해외 석사, 박사급은 등록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기업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미국 어느 대학에서 연구를 했고 어디에서 했고 어떤 논문을 썼고 하나 붙습니다. 하나 붙어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 영문 이름 있죠? 영문 이름을 갖다가 보통 메일 주소로 많이 쓰잖아요. 사실. 거기다가 골뱅이 네이버 붙여갖고, 이 메일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혹은 이 메일을 갖고 학교 이름을 붙여서 구글링을 한번 해봤어. 뭐 하는 겁니까? 점점 좁혀가는 거죠, 지금. 그죠? 점점 좁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돼요? 아,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고 뭐에 관심 있고 전화번호 뭐 이런 거 다 나옵니다. 이런 거. 자, 그래서 사생활 침해.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갖고 조합을 하거나 분석을 하면 당연히 사생활 침해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해결한다는 말은 아니고 최근은 2019년 12월 달에 법안이 통과가 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데이터 3법이죠. 세 개의 법. 즉 개인정보에 관련돼서 일괄된 정책을 좀 해야 되겠다. 그죠? 정보통신망법 따로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따로 있고 뭐 전자신용거래법 따로 있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세 개의 법에 대해서 좀 통합된 그죠? 체계를 맞추자. 그래서 데이터 3법을 제정을 했어요. 그죠? 지금 현재 시행령을 만드는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3법에서는요. 연구나 통계 분석을 목적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교류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우리 거 가져가서 분석하세요.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냥 주면은 우리 회사의 그 고객 정보가 다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 정보를 어떻게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교류할 수 있게 할 거냐? 이게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는 통계와
연구 목적에 대한 거를 허용해 줬다. 그래서 산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려고 했다 이거죠. AI라는 이름으로 활성화하건,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활성화하건,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자 했다 이거죠. 왜? 4차 산업혁명은 굉장히 어렵게 말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가 석유입니다. 그게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러면 데이터가 석유인데 로우 데이터, 여기 로우라는 건 RAW예요. 로우 데이터를 갖다가 어떻게 가공해서 의미 있는 거로 만들 거냐. 그게 뭡니까? 그게 데이터 사이언스고 그게 AI고요. 그게 머신러닝이고 그게 딥러닝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데이터 3법의 첫 번째 핵심은 통계와 연구 목적을 위해서 데이터 교류를 허용해 줬어요. 자, 두 번째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야, 사생활 침해라거나 데이터 오용 뭐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냐, 그죠? 이거 어떻게 보호할 거냐, 그러면 관리 주체를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신용거래법에 있는 개인정보에 관련된 거를 통합해서 일괄성 있게 한번 만들어 보자, 그죠?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사생활 침해와 같은 개인을 보호하는 방법, 이것도 같이 넣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교류는 쉽죠. 데이터 필요해? 줘도 돼? 법에서 줘도 허용했어? 그냥 줘버리면 되니까.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보호하면서 주란 얘기입니다. 이걸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뭐 이 교재에도 나오지만 개인정보를 어떻게 비식별화할 거냐? ADSP에서 비식별화, 익명화 처리는 아주 심플하게 나옵니다. 단답형으로도 나와요. 다음 이거 따따따따 가로하고 이거는 뭡니까? 답은 뭐 비식별화 이렇게 단답형으로 나옵니다. 근데 비식별화나 익명화라는 말은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문제 나오면 응시생들 다 맞추든 말든 왜 계속 중요하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는 당연히 지금 고지되어 있는 공개되어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다.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왜? 너무나 심플하니까요. ADSP 자체는. 자, 그래서 그걸 하는 가이드가, 이건 이제 2019년 가이드인데, 그죠? 2019년 가이드인데, 이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가이드가 이미 다 있습니다. 여기 앞쪽은 거의 다 통계 얘기예요. 지금 뭐, 통계라는 말은 이거죠. 뭐, 샘플링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뭐, 무작위 표지법, 그죠? 층하 표지법, 이런 얘기, 그죠? 이런 얘기가 있고, 실내 구간 전체에서 샘플링 할 때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앞쪽은 다 통계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게 2019년 가이드인데, 2020년도에는 당연히 또 나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왜? 이제 교류가 활성화 될 거니까. 그래서 마스킹은 이름이 있으면 유신에서 이렇게 이름은 곱하기 곱하기로 XX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거 사업자 번호 같네요. 사업자 번호 뒷번호. 그 다음에 메일은 앞쪽을 지우고 뒤에를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메일입니다. 그것만 가르쳐줘라 이거죠. 카드 번호는 앞에 네 자리는 허용해 줘도 된다. 그러면 이 앞에 네 자리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 카드가 도대체 뭐 BC 카드냐, 뭐 무슨 카드냐, 신한 카드냐, 이거의 구분자의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신한 카드 소유자가 많구나, 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ADSP 자격증 취득 이외에 사실은 ADSP에 나오는 모든 문장에 대해서 실제 하는 가이드가 다 있습니다. 그죠? 원본 데이터 이렇게 있을 때 익명화 처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가이드 다 있습니다. 예, 뒤에 넘어가면. 그래서 뭐 부분을 지울 수도 있고 일부 자른 거겠죠. 그죠? 동을 이렇게 동에서 잘랐죠. 이렇게 동에서 잘라서 데이터를 넣은 데가 어디냐면 제가 알기로는 특허입니다. 특허. 내가 특허를 내면 이 특허 소유자, 그죠? 출원자에 대해서 어디에 사는지 그 동까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동이 좀 부담스러우면 시까지 자릅니다. 왜냐면 동까지 가면 대충 이제 어느 동네인지 레인지가 좁혀지잖아요. 그래서 개인정보 역에서는 범위를 축소시키면 안 되거든요. 최소한 그 사람을 찾을 수 없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반드시 공부를 하실 때 그냥 증, 사생활, 책임 원칙, 데이터 오용. 이건 뭐, 설명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읽어보면, 한글 알면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오용 봐볼게요. 데이터에 대해서 잘못된 인사이트를 얻어서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손실을 불러올 수가 있다. 자, 다른 예를 들게요. 제가 뭐냐면, 제가 증권회사에 있을 때, 선물옵션,
파트장을 한 적이 있어요. 선물 옵션 자동 매매 파트장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는 일명 얘기하면 초단타 매매거든요. 이제 그 내용은 이제는 하지 않고, 최근에 제가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쓰고 있는 하나, 어떤 글, 문서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게 뭡니까? 종합주가지수. 뭐 지금 주식 어떻게 될까? 내일 어떻게 되지? 그건 몰라. 그런 건 관심 없다. 내일은 몰라. 지금 어떻게 되냐고, 지금. 5분 뒤에, 1분 뒤에 종합주가지수. 그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종합주가지수와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게 지금 원달러 환율이죠. 그죠? 환율이 올라가면 종합주가지수 떨어지고 뭐 이렇게 완전히 반대로 가죠. 그래서 그냥 눈으로만 봐도 뭐 산점도 그리고 뭐 이렇게 상관 분석 그런 거 안 해봐도 그냥 눈으로만 봐도 이거는 음의 관계예요. 그죠? 그대로 나옵니다. 그냥 1분만 봐도. 그러면 여기에다가 SGD는 싱가포르 달러입니다. 이 두 개의 관계는 뭐 무슨 관계냐면 눈으로 1분만 보고 있으면 양의 관계입니다. 양의 관계. 그죠? 내가 올라가면 너도 올라가. 뭐 이런 식이에요.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있습니까? 시간차가 있거든요. 시간차가. 시간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네가 먼저니 얘가 먼저니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먼저니 약간의 시간차가 있어요. 그럼 이 시간차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한마디 했어. 그럼 영향을 주죠.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미국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그죠? 뭐 연준이 뭐라고 말을 했어. 영향을 줍니다. 그 영향을 주는 거를 가장 빠르게 아는 게 참 중요하다 이거죠. 네이버나 다음에 뉴스에 뜨는 거를 보고, 미국 대통령이 오늘 뭐라고 했구나. 그죠? 뭐 이거보다는 이 뉴스가 빠른 것 중에 하나가 로이터입니다. 로이터 뉴스에서 실시간을 받은 다음에 우리 뭐 SNS 분석 나오죠? 그죠? 빅데이터 분석 보면 소셜 네트워크 분석, 파이썬 갖고 뉴스 땡겨서 키워드 분석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도 있어요. 이 책 안에도.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러면 그 뭐죠? 환율이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어느 정도. 근데 약간의 타이밍이에요. 이걸 뭐다? 내일을 예측해야 하는 게 아니라 5분 뒤, 1분 뒤를 예측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랬더니 뭐 누가 우선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봐야지 알겠지만, 그죠? 시간 변수로 원달러 환율이 먼저 올라가, 싱가포르 환율이 먼저 올라가고 1분 뒤에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 그러면 얘는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거 뜨자마자 바로 여기 매수매도 때리면 되겠죠. 이게 초단타 매매의 기본입니다. 이게 초단타 매매. 초단타 매매는 아주 대단한 걸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변수 몇 개 안 갖고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데이터 오역은 뭡니까? 이렇게 거래가 됐어요. 이렇게 거래가 돼요. 근데 데이터 오용은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쳐봐요. 그랬더니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이 초단타 매매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딱 보고요. 보고 있다가 이놈이 이런 뉴스가 뜨고 이게 움직이면 이거를 매수하네 혹은 매도하네, 이거를 트레이더끼리 아는 거예요. 하루 종일 보니까. 그래서 얘의 뒤통수를 쳐버리는 거죠. 그죠? 얘 뒤통수를 쳐서 그럼 나는 빨리 잽싸게 팔고 나가야 되겠다. 매도. 근데 이 물량이 시장을 흔들 수가 있죠. 물량이 크면. 그죠? 물량이 크면 시장이 흔들립니다. 원래 데이터로는 분명히 맞았는데, 실전에서는 며칠 맞다가 안 맞는 거야. 이해되시죠? 충분히. 이거의 대표적인 얘가 뭡니까? 로봇 어드바이저. 일반 개인들한테 판매하는. 예를 들어서 자신의 성향을 분석해서 투자 전략을 짜줄게요. 이때 매수하고 매도하면 당신은 안정적으로 이 정도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게 AI가 해줄 겁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제품이 너무 좋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상품을 살 거 아니에요. 그 상품에 그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 뭐예요? 시장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그거 안 맞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해줘야 되죠. 계속 매일매일 계속 변수 바꿔주면서 해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오역이라는 건 잘못된 인사이트로, 그죠? 내가 볼 땐 이런데, 그죠? 실질적으로는 실제 해보니까 안 되는 거야. 엄청나게 많이 있겠죠.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업무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업무를 해보고 주식 매매를 해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지, 뭐 ADSP 이거 사생활 뭐 그렇다고 자격증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시험을 위해서 일단 이렇게 해서 외워서
취득을 하세요. 위드 취득을 당연히 취득을 해야지 기회도 있는 거니까 취득을 하시고 이게 취득이 끝나면 여기 있는 말 데이터에 대한 잘못된 인사이트로 과연 잘못된 인사이트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그죠? 그리고 분석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예측 알고리즘에 희생양이 될 수가 있다. 그죠? 로봇 어드바이저 그런 거 아닙니까? 첫 번째 그 상품을 사서 한 사람 돈을 벌입니다. 분명히. 근데 TV에 나오고 광고가 돼서 뭐 몇만 명이 몰려들었어. 그 돈에 의해서 시장이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양이 되는 거죠. 다 잃어버리는 거죠. 예. 대표적인 게 저거잖아요. 독일 채권이 굉장히 안정된 자산인데 너무나 유입이 돼 갖고 한번 뭐 50% 다 날렸다는 뉴스가 한 몇 달 전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공부를 하세요. 관련된 거 꼭 찾아봐서 실력을 위해서 취득한 다음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가급적 이런 강의를 좀 많이 찍을 수 있도록 그죠? 노력을 하겠습니다.